네, 이곳은 KT 메가패스 에스파 프리미어 리그가 열리고 있는 빅스 게임의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지금 9시 30분이 안에 달려가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영웅과 황제의 대결. 프로토스의 영웅 박정석 선수와 테란의 황제 임요환 선수의 대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방송사 게임 대회, 타방송사 게임 대회 결승전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네. 임요환 선수가 패배를 했었는데, MBC 게임 상대 전적을 좀 살펴보는 임요환 선수가 박정석 선수에게 앞섭니다. 박정석 네. 선수 2승, 임요환 선수 3승이고, 뭐, 4대 포함한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석 선수가 7승, 임요환 선수가 4승으로 박정석 선수가 약간 또 앞서네요. 네. 자, 그런데 임요환 선수는 현재 전적이 2승 1패. 네. 그런데 박정석 선수가 0승 3패란 말이에요. 예. 0승 3패인데 최근 네. 테란전은 4승 1패입니다. 예, 예. 테란전을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이 예, 박정석 선수의 변수죠. 예. 그런데 상승세가 좀 아니라는 것이 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이 박정석 선수와 임요환 선수 이 뭐 어쨌든 선수 간에 이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네. 아, 뭐 잘하고 있다거나 혹은 연승 중이라든가 이런 페이스가 중요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박정석 선수가 임요환 선수에게 뒤지기는 합니다만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대로 예, 테란전이 예, 최근 테란전 그 4승 1패라는 그 스코어 자체가 예, 임요환 선수에게는 부담이고 박정석 선수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요환 선수는 장진수, 전태규 선수를 꺾으면서 2승을 챙겼고요. 홍진호 예. 선수에게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요환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네. 박정석 선수는 장진남, 홍진호, 박신영 선수에게 각각 1패씩을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임요환 선수가 전태규 선수를 플레인즈 투일에서 이길 때 몰래 확장 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한번 이긴 적이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박정석 선수와의 경기 뭐 어떤 맵이 나올지라도 일단은 그 확장 그다음에 물량 위주로 경기를 플레이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연패 탈출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재훈 선수가 그랬고요. 박상희 선수가 그랬는데 예. 박정석 선수도 역시 연패 탈출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4연패를 기록하게 된다면 거의 최하위권에 혼자 남게 되면서 네. 앞으로 남은 KT 메가패스 네스파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실상 결승 진출은 예 거의 남은, 좌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남은 경기를 다 우승을 한다고 하여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자, 두 선수 역시 맵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석 선수와 임요환 선수는 과연 어떤 맵을 뺄 것인지. 임요환 선수는 지난주에 있었던 광주포에서 전태규 선수가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맵을 넣고 추첨을 통해서 예, 맵이 선정됐었죠. 자, 과연 두 선수 어떤 맵을 김은동 감독이 제출할 것인지. 박정석 선수가 제출한 제외하고 싶은 맵이 김은동 감독의 오른쪽 손에 들려있고요. 왼쪽 손에 임요환 선수가 제외하고 싶은 맵이 들려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도록. 가지요. 아, 두 선수 다 플레인즈 투 힐이에요. 두 선수 모두 플레인즈 투 힐. 박정석 선수가 씩 웃어보는데. 네. 자, 글쎄요. 프로토스가 플레인즈 투 힐을 싫어하고. 네. 이면, 테란도 플레인즈 투 힐을 싫어한다. 그렇다면, 새 전장. 엔터 더 드림과 짐 레너스 메모리 대전 프로토스 템플 중에 하나겠죠. 짐 레너스 메모리. 자, 두 선수가 뭐 자신의 실력을 육아웃을 발휘하기에는 딱 좋은 맵이 걸렸네요. 네. 최근 경기에서 최근 이 박정석 선수와 임요환 선수가 짐 레너스 메모리에서 경기를 펼친 적이 있었죠. 예, 그 부천 그 투나 쇼핑 예 거기에서 4대 천왕전을 할 때 예, 임요환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이 짐 레너스 메모리에서 경기를 펼쳤었는데 예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짐 레너스 메모리에서 좀 먼 방향에서 결국 그 결과는 임요환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게 예 본진에서 예, 원팩토리를 시전한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깨소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것처럼 확장 커맨드 센터를 지었고 박정석 선수는 거기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확장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병력이 확 달려드는 동안에 바깥쪽에 몰래 지었던 스타포트에서 드랍십이 나와서 투탱크가 교차로 들어갔죠. 그렇죠. 임요환 선수는 그 확장 기지 커맨드 센터 안 치려다가 들어서 그냥 자신의 본진 안으로 백을 했고 임요환 선수의 그 드랍십은 박정석 선수의 본진 안으로 그냥 난입을 해서 투탱크가 떨어지는 바람에 예, 앞마당 본진 안에서의 프로부피에 심각했고 그렇죠. 또다시 재차 드랍된 병력에 또 박정석 선수의 앞마당에 있는 프로브가 거의 다 잡히면서 결국 박정석 선수가 패배를 한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레아스 메모리에서는 임요환 선수가 예, 그런 식의 숨긴 건물을 활용할 만한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그런 전략을 썼다가 패했다고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그런 전략을 썼다가 패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예전에 강민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처럼 예, 확장 위주의 경기, 네. 그다음에 물량 위주의 경기를 예, 한번 펼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임요환 선수는 지난주에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대프로토스전 어마어마한 물량, 네. 임요환 선수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게시판에 나돌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임요환 선수는 이 경기에 욕심이 또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개막전 홍진호 선수에게 1패를 한 것 이외에는 지금 2연승 중이고 2연승 예, 3연승을 하고 싶을 거고요. 네. 박정석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박정석, 영웅 프로토스 아닙니까?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3패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1승 거둬야 하겠죠. 이 경기 자체에 대한 전망은 뭐 황제와 영웅의 대결 이런 것으로 봤을 땐 감히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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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선수가 이제 경기 준비 중입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이재훈 선수가 연패 늪에서 탈출하면서 1승 3패를 기록하게 됐고, 홍진호 선수 3승 1패, 장진수 선수 2승 2패, 변길석 선수 3승 1패, 송병석 선수 1승 3패, 김정민 선수 3승 1패, 박상익 선수 1승 3패, 장진남 선수 1승 3패. 자, 이제 나머지 경기, 오늘의 한 경기, 박정석 선수, 임현 선수 경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선두 그룹에는 홍진호 선수, 변길섭 선수, 김정민 선수가 놓여있는데, 오늘 만약에 임현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그 선두 그룹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4연승을 하고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연승을 하는 선수가 나오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예, KT 메가패스 F4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예, KTF 비기 프리미어리그에서 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예,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3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가 3명이나 지금 되니까요. 그렇죠. 이윤열 선수, 서지훈 선수, 박용욱 선수. 이 박용욱 선수 참 기세 좋네요. 예. 네. 그 KTF 비기 프리미어리그에서 프로토스가 무패로 지금 현재 3승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도 네. 사실 이 KT 메가패스 네스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어떤 경기 결과가 많이 대비되는 그런 점이기도 하고요. 자, 2위 그룹을 좀 볼까요? 2위 그룹은 장진수 선수가 2승 2패로 2위 그룹을 혼자 지금 형성을 하고 있군요. 2위를. 그런데 만약에 임요환 선수가 패한다면 이제 2위 그룹에 임요환 선수도 합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3위 그룹이 1승 3패 그룹들이 있군요. 네. 네, 1승 3패는 지금 이재훈 선수, 송병석 예. 선수, 장진남 선수. 그렇죠. 이재훈 선수가 3위 그룹, 그리고 4위 그룹은 이제 박정석 선수가 만약에 오늘 승리한다면 이제 3위 그룹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패한다면 단독으로 이제 4위 그룹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약간 임요환 선수는 지금 TFT 모니터에서 CRT 모니터로 바꾸고 나서 예, 연습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네. 박정석 선수가 뭔가 지금 약간 해결이 안 된 모양입니다. 네. 예. 박정석 선수가 지금 예,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스텝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 역시 그 KT, KTF 프리미어 리그가 양대 리그, 저희 MBC 게임의 KT 메가패스 네스파 프리미어 리그와 게임TV의 KTF 비기 프리미어 리그가 역시 주차가 넘어갈수록 불이 붙는 것 같죠? 선수들의 이 가속이. 네. 경기가 끝날 때 상황을 보면은 압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이틀이 걸려있지 않은 그런 매치, 뭐 그런 매치라고 해도 프로게이머는 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만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 프리미어 리그는 경기가 끝날 때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대충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막, 경기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전혀 유닛 하나를 생산할 수도 없을 때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장진수 선수가 제대로 보여줬죠. 네, 장진수 선수의 그런 플레이도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김정민 선수의 근성 있는 플레이와 그다음에 송병석 선수의 뭐 힘 있는 플레이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어느 정도 기울었을 때도 예 끝까지 한번 뚫어보고자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 이런 네. 모습들도 어떤 리그의 어떤 무게감을 그대로 그렇죠. 선수들이 플레이로서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꿈꿔왔던 네. 드림 리그, 꿈의 리그, 바로 KTKTF 프리미어 리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네. 경기를 펼치고 있는 중이고 아주 작은 세심한 부분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늦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고요. 예. 자, 뭐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경기 예고를 뭐 미리 좀 일단 잠깐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뭐 일단 저희 방송 끝날 때쯤에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만 다음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대진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장진수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이제 맞붙게 되고요. 네. 변길섭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송병석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맞붙게 되고 박상익 선수와 이재훈 선수, 임현 선수와 장진남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네. 역시 무게감이 실리는 경기들이 많이 또 역시 매주마다 예 만들어지네요. 예.
장진수 선수와 김정민 선수. 이제 김정민 선수는 프로토스 위저들 말고 이제 저그와 플레이를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훈 선수는 계속해서 저그 위저들과 경기를 펼쳐서 승리를 따내야 되는 입장. 그래야 연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홍진호 선수는 이제 테란을 만나서 또 경기를 펼쳐야 하는데 연승이 저지가 된 상태에서의 어떤 그 다시 연승 여부, 그다음에 네. 승리 여부 이것의 어떤 그 결과를 다음 주에 볼 수 있겠죠. 경질에서 참 안타깝겠어요. 네. 자, 우스리치와 그리고 슬래스 박스가 모두 조인이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KT 메가패스 네스파 프리미어리그 4주차의 마지막 경기를 함께 하시죠. 자, 박정석 선수! 박정석 선수 네임밸류 답지 않게 0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패란 타 5승 9패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 이길 만한 때가 됐습니다. 됐어요. 박정석 선수. 네. 그리고 임유한 선수 자신이 선보인 그 물량이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 쓴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맵에서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경기는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펼쳐집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민 선수와 송병석 선수의 경기와 진행이 뒤바뀌었습니다. 12시 쪽이, 위쪽이 바로 임현 선수, 아래쪽이 박정석 선수의 진행입니다. 테란 박정석과 프로토스 임요한은 안 어울리죠, 확실히. 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12시 쪽이 임현 선수. 6시 쪽이 박정석. 그러니까 이런 그 현상을 자승자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송병석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진영, 그러니까 그 경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정작 이 경기에서의 플레이어를 잠깐 잊어버리는 그런 뭐 그런 경험은 저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저희 그 사실상 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열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대치가 높고 늦은 시간까지 이제 여러 경기를 중계하다 보니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힘든 부분 있죠.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ABS 최근 경기를 봅시다. 박정석 선수 최근 다섯 경기 2승 3패. 테란전에서 4승 1패라는 것이죠. 네. 예. 중요한, 그러니까 변수로 작용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입니다. 네. 예, 이 데이터 자체가 경기의 승패를 뭐 예고해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왠지 높은 기대감을 갖게끔 만드는 데이터인데는 충분하죠. 네. 그런데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는 박정국 선수가 테란에서 0대 1. 그리고 프로토스에서는 임현 선수가 0대 1. 네. 영승인 선수. 똑같단 말이에요. 임현 선수에게도 이 딥레이너스 메모리는 결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좋은 그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그 맵이 아닙니다. 심소명 선수에게 이 맵에서 패배를 했었고, 네. 강민 선수에게도 이 맵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벤트 전에서는 박정석 선수, 박정석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는 이겼거든요. 네. 착각 뽑으세요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뭐, 이번 KTF 프리미어 리그에 통합 우승을 한다면 뭐 국내에 어느 승용차도 살 수 있을 만한 삶이 주어지죠. 네, 임현 선수가 얼마 전에 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뭐 소박하게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팬이신 분이 저런 문구를 들고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할부금 마련하세요로 해야죠. 예, 결국 그 뭐 할부금 마련도 할부금 마련이든 아니면 뭐 상금이든 어쨌든 결국 연승. 예, 연승을 바란다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뭐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마시는 차는 아니겠죠. 예. 2승복이 아니라 2승원이지 않습니까? 정직한 정선은. 이게 왜 하죠? 예. 예. 별로 정직하지는 않아서 제가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제 분명히 칭찬임에도 불구하고. 자, 설명을 드리자면 역시 이제 로보틱스가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드라곤보다 로보틱스를 먼저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옥저버 러시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옥저버로 보면서 뭔가를 하겠다는 플레이 자체, 그 플레이 자체는 송병석 선수가 아까 로스트 템플에서 김정민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 빌드와 유사하고 이제 3게이트냐 2게이트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불독 프로토스냐 아니면 그냥 테스트 옥저버 빌드냐 이걸로 이제 나뉘게 될 테고요. 이미환 선수는 2팩토리입니다. 예, 1팩토리를 해서 확장을 그 옆쪽으로 하고 나서 스타포트를 바깥쪽에다가 지어서 박정석 선수를 속이는 플레이를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사실 안 통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환 선수가. 1.5초만 빨리 나왔어도 SCB는 못 들어올 뻔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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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상황 프로토스를 플레이 해보신 분이라면 아쉽다. 네,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병석 선수와는 달리 2게이트 올리고 있는 박정석 선수입니다. 베럭스를 지금 날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치, 뭐 이 위치라고 하더라도 조이기가 전혀 불가능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도진권 선수가 한번 조여서 이긴 적이 있어요. 네. 이묘한 선수라면은 뭐 조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물론 뭐 머리는 덮어봤겠습니다만은 예, 충분히 가능할 만한 지역이 있고요. 지금은 벌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맞죠. 그리고 혹시 몰래 시리즈를 하지 않을까. 자신 본진 주위에 사각지대를 벌처로 정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저 지역에 로보틱스 건설에서 이득 많이 봤었던 선수가 또 박정석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 박정석 선수 3게이트입니다. 아까 송병석 선수의 경기를 예 물론 맵은 다릅니다만 네 사용하는 빌드가 같은 것뿐입니다. 예. 지금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옵저버로 보고 그 다음에 3게이트에서 물량 어느 정도 조절하고 예. 임유환 선수의 요즘 그 MC 게임에서 보여주는 플레이의 테마가 저겁니다. 물량. 네. 글쎄요. 네, 지금 빌드도 상성상 박정석 선수가 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예, 초중반의 분위기는요. 예. 지금 뭐 3게이트고 옵저버 나옵니다. 옵저버 나오게 되면 이제 벌처의 활용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뭐 다만 12용 여기서 갈립니다.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 그런데 반면에 임유환 선수는 벌처만 한 두 대 뽑아놓고 커맨드 센터 지어버렸거든요. 아 이것도 터졌어요. 아 이거 진짜 운이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토스 유저들. 드래곤 둘 다 맞았네요. 그리고 예. 예. 아까 성경석 선수는 하나만 맞았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예. 스파이더마인에 괜히 한번 맞았었던 드라군들이 어떤 타이밍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느냐 시즈탱크를 상대할 때 작용합니다. 원래 시즈탱크 시즈모드 된 시즈탱크에게 드라군은 3방을 맞아야 파괴가 되고 질럿은 4방을 맞아야 파괴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3방을 맞아야 파괴가 되는 드라군들이 저런 식으로 HP가 깎여있는 상태 HP가 깎여있으면 쉴드는 회복되지만 HP는 그대로 아닙니까? 네. 두 방이도 막 죽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게임 내에서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0.1초의 미학이라고 불리는 스타크래프트 내에서는요. 네. 팩토리에서 벌처 승산하고 뭐 김정민 선수 플레이와 비교를 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어쨌든 생각은 빌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확장은 임유환 선수가 조금 빨랐어요. 확장은 임유환 선수가 조금 빨랐고 그 다음에 맞춰가네요 그냥. 네. 빨랐고 엔지니어링 베이 지으면서 당분간 좀 방어적인 그 수세적인 시간을 갖겠다는 임유환 선수의 지금 생각인데요. 네. 임유환 선수의 빌드 선택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정성 선수의 상황보다 좀 낫다고 보입니다. 공격 타이밍이 좀 빠를 수 있고 만약에 리버가 나와서 효과를 예, 본다면 물론 얘기는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예, 리버를 잘 맞고 난 이후에 말이죠. 그리고 임유환 선수가 나름대로의 지금 심리전이랄까 그런 것들을 걸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벌처 활용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네. 벌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벌처만 요소요소의 마인, 스파이더 마인 심어놓고 상대방의 멀티 확장에 의지만 파악을 하고 있고 본진 지역에서는 다수의 탱크를 꾸준히 생산해주면서 뭔가 막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격의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자, 셔틀 날아가는 방향이 살짝 틀었기 때문에 벌처 마주치지 예, 않습니다. 마인이 정말 그 센터 쪽에 보시면 군데군데 잘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옵저버예요. 예. 그냥 이대로 날아가면 그대로 걸립니다. 시야 좀 작은 옵저버겠네요, 지금은. 아, 네. 야 걸렸어요. 근데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아, 예. 스파이더마인의 시야는 상당히 작고 네네. 셔틀의 스피드업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임유환 선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베이 날아가는 쪽에 일단 발견이 됐습니다만
자, 과연 저 리버가 어떤 활약을 할지 질러서 하나 먼저 떠보았습니다. 스펙토리인데다가 상대가 예측하고 있으면 못 막을 이유가 없죠. 엔지니어링 네. 베이가 또 일찍 올라갔기 때문에 예, 털에 또 군데군데 요소요소 잘 매설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리버. 그러면 리버는 중반 이후에 상대방이 전진했을 때 셔틀에서 떨궈서 엄청난 화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로밖에 지금 쓸 수가 없겠네요. 예. 전진이 아니라 공격용으로요. 자, 또다시. 자, 나무 뒤, 나무 뒤. 아! 오늘도 속을 썩이는 스캘업 불발입니다. 스캘업은 유닛입니다. 유닛이기 때문에 그냥 공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유닛이 그 길을 잘 찾아가서 자폭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언덕 스캘업 이런 게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속을 썩이네요. 자, 어디에 내릴까 하는데 다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시즈 탱크 사거리 닿죠. 자, 리버 활용 포기합니까? 박정석 선수. 이미현 선수 지금 확장 기지 하나 더 하고 있나요? 11시 쪽이요. 글쎄요, 10시 쪽. 예, 10시 쪽. 예, 10시 쪽에 지금 이면 선수가 커맨드 센터를 기습적으로 지어가면서 예, 전진을 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예. 물량 그렇죠. 아, 예, 엔지니어링 베이입니다. 일단 이 이면 선수가 어쨌든 지금 팩토리를 늘렸고 벌쳐 나가면서 탱크만 조금만 더 충원이 되면은 분명히 치고 나올 거거든요. 네. 예, 그 이후에 아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도 더 확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를 일단 늘려놓죠. 네네. 예, 한번 나오는 거 양방향에서 싸워주고 양방향에서 싸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가겠다. 또또또 예. 아 이거 엄청 와 뒤에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폭이 돼버리면. 이러고 참사는 또또또를 연발했던 예. 예. 세 번째입니다. 예.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버가 뒤쪽에서 후방에서 그렇죠. 리버가 후방에서 활동할 게 아니면은 바로 이 지역에 있어주면은 벌처가 나서지를 못합니다. 예, 중간에서 그 커트를 해줄 수 있는 커트 플레이에 예, 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네네. 예, 이명 선수 확장하면서 이제 탱크 모은 대로 예, 전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벌처 다수, 어마어마하게 벌처 다수 이용하고. 네네. 예. 광주에서 한 스타크래프트 게임 팬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임요한 선수가 물량으로 플레이해요? 그거 안 되나요? 아, 뭐, 워낙에 임요한 선수가 예. 또 색깔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신기했다 이거죠. 아, 예. 예, 최근에 또 임요한 선수가 이런 물량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 또한 예, 허름찔 만한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또 하나의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예, 뭐 원래 물량으로 유명한 선수가 물량 다시 하는 거 전혀 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던 선수가 갑자기 예, 물량형의 플레이어로 변신을 해서 상대가 막 긴장, 전략적인 플레이어를 상대를 할 때는 초반부터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긴장하고 약간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는 와중에 예, 물량 이렇게 확장 확 해버리고 물량으로 덮쳐온다 이러면은 그냥 뭐 방어만 하다가 경기가 끝나는 그런 그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네. 전태기 선수와의 경기 때 그런 모습을 네. 보였죠. 강민 선수와의 경기 교전에서는 별로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네. 근데 전태기 선수와의 경기 플레이를 보고 뭔가 좀 예, 느꼈다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아 그쪽에다 내리면은 예 한방 쏘고, 쏘고 예 이면 선수는 그렇죠. 탱크 옮겨야 돼요. 지금. 자, 옮깁니다. 앞쪽으로. 아, 예. 아, 예. 역시 이제 박정석 선수가 저렇게 3게이트 이후에 리버를 선택을 한 이유는 3게이트 이후에 뭐 3게이트에서 드라곤을 꾸준하게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옵저버 생산을 해서 저 벌처의 움직임을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그 리버를 활용을 해서 중간중간에 그 리버를 예, 내려다 놓고 벌처의 움직임을 끊고 또 확장이 있다면 확장의 견제를 하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예, 리버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는 거긴 해요. 프로브를 중간 지점에서 마주치는 자, 일단 드래곤이 안쪽으로 진입하는 거 막아봅니다만 캐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완성됩니다. 아 이거 프로브 피해 꽤 있는데요. 뒤로 후퍼에 하더라도 자, 그 타이밍에 공격을 하고 있는 박정도 선수
오, 언덕 위쪽에 올라가 버렸군요. 네, 언덕 위에 지금 그 방어하고 있는 병력이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간 것일 테고요. 네. 자, 임유한 선수, 네, 멀티 한 군데를 뺏긴 입장에서 이 들어갔던 병력이 살아나가지 못하도록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셔틀이 잡혔기 때문에 리버는 못 내려오고 있죠. 네. 이것도 큽니다. 와, 이거 이런 식으로 커트를 박혀본 선수가 꾸준히 뽑아놨었던 병력들이 커트를 당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아예 그냥 싸워버리네요. 싸워버린 게 낫고 뒤쪽에 지금 추가되는 병력이 있었죠. 예, 지금 추가되는 병력을 믿고 싸운 겁니다. 그렇죠. 예, 잘 달려들었네요. 지금 임요한 선수가 유니피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박정석 선수는 예, 6시 쪽 자신의 본즈 스타틱 오른쪽에 계속 확장지지도 지금 넥서스를 워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예, 리버가 셔틀이 하고 있네요. 리버가 셔틀이 있든 없든 저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피해를 주고 있는 거고. 자, 리버는 본즈 쪽에, 그리고 가스 쪽은 병력들이 계속 확장지지를 한 군데를 뺏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분위기 좋네요. 네, 박정석 선수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임유한 선수는 이거는 거의 코너에 몰렸다고 봐도 무방한 게 김정민 선수가 송병섭 선수를 상대로 뭐 거의 이런 상황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역전을 해내긴 했지만 네. 김정민 선수는 로스트 템플에서 플레이했고 로스트 템플 앞마당은 가스가 있습니다. 탱크가 동시간대 보유될 수 있는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임유한 선수는 가스가 없는 집네러스 메모리에서 앞마당만 확보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탱크가 이게 끝이에요. 이후에는 저 정도 숫자의 유닛이 모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스피드업 질럿이 자 교전을 펼치나요? 일단은 전설을 형성합니다. 원캐스로 플레이, 테란이 플레이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원 앞마당에 확장 기지를 한 이후에 예, 다른 쪽에 가스 확장 기지에 커맨드 센터를 짓고 네. 그리고 위험한 타이밍은 뭘로 극복을 하냐면은 드랍십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렇게 예, 드랍십을 뭐 두 기 정도 이용을 하면서 언덕 언덕만 장악을 하고 다니면은 그 드랍십에 탄 병력 때문에 예, 프로토스의 프로브들은 많이 잡히고 또 병력 생산에 차질을 대죠. 아, 리버 내려오네요. 리버인가요? 질러스가 드래곤입니다. 예, 어쨌든 예, 이런 플레이가 충분히 지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다시 리버 아까 두 기가 그냥 잡혔는데 네네. 리버를 다시 생산을 해도 활용을 다시 생산을 해서 활용을 해도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캐리어를 예 선택을 하네요. 자연스럽게 캐리어로 넘어갑니다만은 가스 트러블이 분명히 있고 네네. 예 두 가스가 돌아가기 전까지 임유한 선수가 탱크를 계속 양산을 저 팩토리에서 양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캐리어를 확보를 하면 되고 또 박정석 선수는 예, 다른 곳에 멀티를 확보를 하면 된다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박정석 선수가 좋죠. 네. 벌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벌처에 의한 유닛 피해라든가 멀티 피해 이런 것들만 없으면은 박정석 선수가 확실히 지금 경기를 우세하게 끝낼 수 있고요. 네. 자, 또 한번 빈 틈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자, 임현 선수는 벌처로 돌파구로. 와우! 벌처가 네. 어마어마하게 두부대가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벌처가 두부대가량이 되고 있는 숫자라면 뒷마당 멀티 지역 가서 프로브 전멸시킬 수도 갑니다. 있겠습니다. 자, 캐논 둘. 예. 캐논 둘로는 안 됩니다. 드래곤이 예.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야, 난국을 타게 해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예. 아는 선수네요, 역시 임현 선수. 자, 프로브 몰살. 맵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해왔다는 겁니다. 앞마당 확장기지가 더 먼저 돌아가는 빌드이기 때문에 앞마당 확장기지는 미네랄 확장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미네랄, 네, 예, 미네랄을 채취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벌처로 승부를 내겠다는 거. 예, 이건 임유한 선수가 충분히 좋게 생각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난국을 네. 타개해 나가는 방법이 김정민 선수는 앞마당에 가스가 있으니까 탱크로 버티기였던 거고. 그렇죠. 임유한 선수는 앞마당에 미네랄 밖에 없으니까 벌처를 다수 생산해서 저런 식의 대규모 벌처 운영으로 상대방을 공격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임현 선수가 가스를 가져가고 있죠. 자. 네, 한 군데를 지금, 예. 한 군데를 뺏길 가능성이 높은데. 분명히 박정석 선수 이 확장 기지는 절대 안 내줄 거거든요. 네네. 네. 저기가 돌아가게 된다면, 얘기가 확실하게 달라지죠. 그렇죠. 가스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빠르게 집중력을 보이는 쪽은 임요한 선수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멀티 하나 걷어낼 수 있느냐? 아니겠는데요, 지금은. 네. 엄청난 세 벌처마 그리고 적지 않은 세 테이크. 이거는 유도하면서, 이거는 싸움을 유도하면서 좀 너른 전장으로 지금 유도를 해야죠. 이 병력은 그냥 위쪽으로 다 빠질 필요가 없고 다섯 수 쪽으로 한쪽으로 빠져준 다음에 위쪽에서 추가되는 병력하고 와. 손비치. 예. 네, 싸우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자, 질럿들 앞장서서 달려가는데 벌처 위에서 질럿들 모두 차단될 것 같은데요. 질럿을 다 잡아내게 되면은 탱크가 워낙에 넓은 범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세 벌처는 질럿만 잡아주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임유환 선수가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예. 기가 막히게 잘한 측면 정말 칭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캐리어가 어쨌든 두 개라도 떴다는 얘기는 저 탱크를 소비시킬 만한 가능성이 높고 박정석 선수가 리버를 선택을 해서 중후반까지 이거 리버거든요. 예, 이 리버를 활용을 한다는 점 이게 박정석 선수가 초반에 3AT의 리버? 이러면은 3AT의 리버라면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중후반까지 바라보고 이렇게 이용. 자, 임현 선수 모르고 있네요. 임현 선수 전진 저거 이거 막히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대공에 대한 대비책이 아무리가 있는데 늦어요, 너무. 김정민 선수와 비교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앞마당에 가스가 없고 그다음에 입구의 차이는 중후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드러난다는 얘기. 네네. 예. 자, 지상군 일단은 골리앗이 나오더라도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드래곤이 많이 있는 상태. 박정석 선수. 아무리 해서 헬로부스터 업그레이드 눌러줬고요, 지금. 그렇죠. 네. 이거 이런 상황에서 또. 다 잡았나요, 엄마? SC가 본진 대피야 못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히어로 리버 지금 후방에 기습 공격 저런 그 첫 보전을 하는데 있어서 기습 공격을 하는데 진짜 이릭을 담당을 했거든요. 자, 저 리버가 임요한 선수가 진출했었던 그 대규모의 병력들이 네네. 박정석 선수의 뒷마당 멀티 지역이라도 파괴를 시켰으면 모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은 좀 무조건 빼앗아오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자, 리브 킬스 13과 14.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만 판을 뒤집기에는, 판을 자기 것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캐리어는 그냥 지형 이용해서 빠지면은 되고 그냥 리버는 속도 업된, 스피드 업된 셔틀 타고 날아가서 다른 곳 확장 치면 됩니다. 자, 박정석 선수, 테란의 황제, 임현 선수 사들 연패에 늪해서 연패의 사슬을 끊을 것이지. 자, 지상군도 만만치 않아요. 하이 템플러가 뼈. 그렇죠. 지금은. 자, 탱크가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사일스톰이! 벌쳐 다리 잡고 탱크 다리 잡으면은, 드라곤 쑥 밀면서, 뭐 진로까지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데미지를 누적 부족 수가 있어요. 지상군의 유리싸움에서는 임요한 선수가 지속적으로 승리를 따내는데, 캐리어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멀티 상황이 프로토스가 테란보다 조금 더 좋다는 거. 네. 지금 밀어야 돼요. 임요한 선수는 거의 진짜 신락 같은 타이밍, 마지막 타이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밀어서 6시에 있는 개수 확장 이집 반드시 파괴해야 됩니다. 자, 임요한 선수가 박정석 선수의 진영 쪽으로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합니다만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임요한 선수. 네네. 박정석 선수가 생각해야 할 것은 캐리어와 지상군의 적절한 조합. 그렇죠. 예. 드라군은 뭐 한 부대 미만으로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고요. 진럿과 하이템플러가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요한 선수가 지금 해야 할 플레이는 글쎄요, 좀 막막하네요. 캐리어를 쫓아다니다니 뭐 상대방의 뭐 유닛 피해를 주지 못할 것 같고. 박정석 선수 지금 싸움 걸었나요? 걸었네요, 싸움을. 자, 센터에서 지상구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박정석 선수. 탱크들 모두 걷어내면서 후퇴하고 있는 지상군. 임요한 선수의 병력.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캐리어를 내주게 된다면 그냥 캐리어보다는 그냥 게이트 더 늘리고 지상군만 활용하는 것도 상대는 벌처나 탱크가 아닌 골리앗을 생산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이거 아주 골치 아프죠. 캐리어만 그래도 뭐 스타게이트 몇 개 딱이네요. 이거는 진짜. 자, 아마 여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옵저버를 대동을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템 플러
분명히 박정석 선수도 이렇게 경기 이제 저렇게 밀어붙이면서 박차 한 군데 더 해주는 게 좋거든요. 자, 임요환 선수 캐리어 양산, 거기다가 질럿과 하이템플러를 조합해서 지상군의 맞대결에서도 최대한의 조금 효율적인 전투를 하겠다는 박정석 선수의 생각도 좋습니다. 지금은 캐리어보다는 지상군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캐리어는 단지 그냥 멀티 견제용. 네. 자, 서로 확장을 내주지 않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쌓이고 있는데 캐리어가 쌓이는 게 타란 입장에서 무섭냐? 아닙니다. 예. 골리앗 한참 뽑아놨더니 갑자기 질럿 드라곤 하이템플러 그리고 소수 다크템플러가 활약하는 게 훨씬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원이 지금 박정석 선수가 안 되냐? 됩니다. 게다가 지금 미래의 확장 기지 한 군데 5시 쪽에 성공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또 무슨 상황인가요? 네, 좋습니다. 파괴되는데요. 이거 큰데요? 예. 네. 저 지역이 공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중계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박정석 선수도 마음 놓을 때 아니죠? 근데 6시 확장기지에 아직까지 자원적인 여유가 그렇죠. 아직 있고, 5시 확장기지가 만약에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예, 이쪽에 완벽하게 이제 넥서스가 지어지고, 예, 돌아가기 시작한다면은, 예, 그래도 박정석 선수가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임현 선수에게 필요한 플레이는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공격적인 플레이입니다. 공격을 해야지만, 예, 캐리어가 자신의, 예, 본진 아니라 또 그 확장기지를 견제하러 안 오거든요. 네. 예. 자, 임현 선수는 그러면서 10시 쪽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석 선수의 조합이 아직까지 무섭기는 무섭죠. 캐리어가 늘어났나요? 캐리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 그냥 달려들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옵적으로 보고 파악을 하고, 예, 체계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지상군 확 날아가 버리면 그냥 저런 식으로 말이죠. 예, 이런 식의 플레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박정석 왜 이렇게 유리 싸움에서 이긴다면 할 말은 없지만 효율적인 전투를 못 해주고 있거든요. 박정석 선수가. 자, 두 선수 모두 안심할 때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어느 쪽이 확 전투에서 밀리냐가 두 선수의 승패를 가로지르지 않을까? 예. 임현 선수는 지금 게스 확장 기지가 한 군데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이거 지금 못 안치고 있네요.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전투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커맨드 센터 동시에 여러 개 지어주는 거, 뭐 이런 플레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일단은 지어놨으면 돌려야죠. 그리고, 예, 게스 확장 기지. 지금 커맨드 센터 1시 쪽에, 10시 쪽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박정석 선수의 4시 앞마당은 돌아가나요? 이미 완성되고 이제 돌아가죠. 프로그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예. 자, 서로 멀티지킹 싸움입니다. 임현 선수 지금 사실 임현 선수가 그로기 상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확장기지 멀티 두 군데 동시에 지금 커맨드 센터 지었고 SCV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기대고 있는 자원은 12시 바로 왼쪽에 있는 그 게이트 확장기지 한 군데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오는 일이 뻔합니다. 예, 그리고 나오는 유닛은 캐리어 상대하느라고 영향이 없죠. 여기서 또 한 번. 정구역 뺏기면 힘듭니다. 단정적으로. 네네네. 예, 이 10시 구역 뺏기면 힘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임요한 선수는 12시 지역 쪽에 같이 간다는 얘기인데요. 자원 채취가 어려워질 상태 임요한 선수의 커맨드 센터가 불을 뿜기 시작하면서 커맨드 센터 파괴! 진행업 메모리에서 포커스의 테란 또 하나의 명경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자, 임요한 선수가 여기서 지금 역전하기로 사실상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임요한 선수 아니겠어요? 커맨드 센터가 한 군데 게스 확장 기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거 맞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맞기가 힘들어서 이 올라오는 유닛들 소진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밑에도 올라오고 있는 골리앗을 데려온 상대하면서 캐리어가 임요한 선수의 커맨드 센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드라군이 골리앗 상대해주고 그 다음에 진출한 캐리어가 탱크 두 개 없애준 다음에 커맨드 센터 주위에 SCV 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힘드네요. 이 확장기지를 빼놓으면 임현 선수가 이 경기 잡아낼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박정석 선수. 네. 이제는 뭐 임현 선수가 커맨드 센터가 한 군데가 더 돌아가도 사실 힘들긴 힘들죠. 자, 그래서 4시 뒷마당 쪽 게스가는 쪽을 커맨드 센터를 지어봅니다만은 활개를 치고 있는 박정석 선수입니다. 미네랄이 4 남았는데 떨어집니다. 이제 한 덩어리가 떨어지면은 떨어집니다. 여기도 자원이 많습니다. 자, 오늘
0승 3패 연패 늪에 빠진 또 선수들이 모두 연패 사슬을 네. 끊으면서 이거 또다시 네. 앞으로 이 KT 메가패드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양상이 그렇죠. 혼전 양상이 될 것이라는 미리 예고를 아직까지 뭐 임현 선수가 진 건 아닙니다만은 예고를 해주는 것 같네요. 자 이건 뭐 임현 선수가 지금 네.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최종의 네. 명령이고 하이테크로 야 연패 사슬을 피하는 것 뒤쪽으로 임현 선수를 상대로 해서 네네 거의 예, 반 이상 끌어버렸네요. 예, 연패 사슬을요. 자, 그러면서 이동승이 내신까지 임현 선수, 대령왕자 임현 선수가 프로토스 영우 박정선 선수에게 아, 이거는 SCB 움직임도 의미 없고 병력 그렇죠. 아무리 컨트롤해도 힘듭니다. 지지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자, 임현 선수 2승 1패에서 2승 2패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이거 아, 벌처가 도장이 넘어가죠. 지금 유일하게 저 생산해낼 수 있는 병력이 바로 벌처일 텐데. 네네네. 미네랄만 지금 예. 네. 조금 앞마당에서 지금 캐치를 하고 있거든요. 무사히성 그리고 골리앗은 무엇으로 상대를 해야 되냐 말이죠. 네. 케어. 생산 중단입니다. 중단 중단. 자 팩토리 볼까요? 불이 들어오나요? 팩토리. 지지 지지선은. 박정선 선수 연패 사슬을 끊으면서 이면 선수는 2승 2패를 기록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아 박정선 선수 저 웃음을 웃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 연패 끊기 참 어렵네 라는 거겠죠. 네. 연패를 하고 있었고 연패를 네. 하던 와중에 아 임현 선수를 상대로 그 연패의 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네. 박정석 선수가 멋쩍게 웃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임현 선수가 지미네이어스 메모리에서는 역시나 뭐 요즘 한참 임현 선수가 즐겨 하던 대로 예, 확장 위주. 그 다음에 예, 지미네이어스 메모리는 아무래도 이제 앞마당 확장 기지에 가스가 없으니까 미네랄의 예, 비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네. 다 벌처로 환산해서 예, 박정석 선수의 병력의 움직임, 그 다음에 멀티의 움직임이 있다면 예, 다수의 벌처로 전부 다 무마시키고 그동안에 쌓인 탱크를 가지고 전진하면서 확장 그 이후에는 네. 내가 승리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 박정석 선수의 예측 못한 리버의 후방이 많이 당한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확장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예, 싸워주는 데 있어서 박정석 선수의 물량 추가 물량이 너무 좋은 타이밍에 올라와서 예. 임유환 선수가 가져가야 될 타이밍에 확장 기지를 편하게 못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예, 이 박정석 선수가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T 메가패스 네스팟 프리미어리그 4주차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이재훈 선수가 홍길호 선수에게 이겼고요. 네. 그러면서 이재훈 선수는 1승 3패. 자 그리고 장진 변기석 선수가 장진 선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김정민 선수가 송병석 선수를 박세현 선수가 장진남 선수를 박정석 선수가 이면 선수를 꺾으면서 자 이거 KT 메가패스 네스팟 프리미어리그 아주 양상이 재밌어지는 안개 속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예, 4연승을 한 선수가 하나도 없고 4연패를 한 선수가 또 하나도 없다는 거. 예. 그게 자. 바로 이제 슬슬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적을 한번 보죠. 1위, 4위, 6위만 있어요. 1위는 예. 3승 2패 홍진호, 변기석, 김정민. 4위 2승 2패 임요한, 장진수. 6위 1승 3패 송병석, 장진남, 박상익, 박정석, 이재훈인데 4위와 6위 차이는 한 경기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경기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1위인 선수들도 한 1패만 더하게 되면 그렇죠. 3승 4위. 2패. 그리고 6위인 선수들도 1승만 더하면 2승 3패가 됩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할 텐데 지금 네. 뭐 1위, 4위, 6위입니다만 순위를 본다면 1, 2, 3위가 나란히 붙어있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임현 선수가 아직까지 앉아서 리플레이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 네네. 역시 승부사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프리미어 리그에 지금 걸고 있는 기대감이라든가, 예, 연승을 위한 그 자신의 노력들, 네. 이런 노력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아, 다시는
다시는 똑같은 맵에서 동일한 전략에게 지지 않겠다는 임유환 선수의 생각입니다. 저번에 승부사적인 기질, 그 기질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 연패를 끊고 그 다음에 승을 추가를 했다는 그 승을 추가를 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뭐 미궁일 수도 있고 정말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 경기 뭐 계속해서 승리하던 선수가 연승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렇게 침체돼 있던 선수가 아, 부활을 하는 것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경기 너무나도 중요. 하죠. 자, 다음 주 경기로 말씀하신 김에 예고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자, 다음 주 11월 1일입니다. 11월의 첫날 토요일 오후 7시에 펼쳐질 아, 임유환 선수. 예, 팬 여러분도 임유환 선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방금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11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펼쳐질 메가패스 네스팟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 예고를 예, 여러분께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경기 장진수 선수와 김정민 선수인데 장진수 선수가 지금 현재 2승 1패, 김정민 선수가 3승, 장진수 선수가 지금 3승 1패인가요? 2승 2패죠. 장진수 선수가 2승 2패, 김정민 선수가 3승 1패. 이거 모르게 됐고요. 2경기가 네. 변기섭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 3경기가 송병석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경기, 4경기가 박상희 선수, 이재훈 선수, 5경기 임유환 선수와 장진남 선수. 네. 이 승패를 따지고 본다면은 예, 다음 주 경기를 통해서 또다시 뭐 상하위가 네. 선두그룹과 후미그룹이 나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경기가 지금 선두그룹의 대결이죠. 변길섭 선수와 네. 홍진호 선수. 홍진호 선수가 1패를 추가를 하면서 3승 1패가 됐고, 변길섭 선수는 승을 추가하면서 3승 1패가 됐지 않습니까? 예, 상위권의 다툼이 또 한번 벌어지게 되겠고, 네네. 그다음에 다음 주 경기는 5주차입니다. 예, 이번 네. 주가 4주차고요. 5주차죠? 예. 자, 최고의 프로게이머들과 함께하는 꿈의 리그, KT의 KTF 프리미어 리그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또, 스타크래프트 관련 게시판에, MBC 게임 덕분에 일주일이 즐겁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MBC 게임의 다른 스타크래프트 프로그램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자, 16강전이네요. 예, 그, 마이너 리그입니다. 16강 네. 토너먼트 진행 중이고요. 첫 번째 경기 나경고 선수와 임정호 선수의 3전 2선 승제 경기, 두 번째 경기 김정민 선수와 박정길 선수, 이 경기 정말 재밌겠죠? 네, 네 3전 2선 승제 경기 네, 월요일 7시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팀리그 예고입니다. 10월 28일 화요일 7시에 스타크래프트 슈퍼 올스타전 팀배틀전이 특별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민, 네. 최수범, 홍진호, 조용호가 한 팀이고요. 박경락, 최현성, 성학승, 전태규가 한 팀입니다. 네, 이 선수들이 게임을 하는데 4대 0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3대0으로 지다가 4대3 역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 MBC 게임 스타 리그 승자조의 결승 1경기 홍진호 선수와 이윤현 선수의 3전 2선 승제, 그리고 패자조의 이병민 선수와 최현성 선수와의 3전 2선 승제 경기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을 또 찾아갑니다. 풍성합니다. 예, 베테랑과 신인. 예. 베테랑과 신인.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인이 누구고 가장 예, 훌륭한 베테랑이 누군가, 노련한 베테랑이 누군가. 네. 예, 그거를 다음 주 목요일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만은 저희 MBC 게임의 스타리그와 함께 하시다 보면은 추위는 저 멀리 달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던 KT 메가패스 네스팟 프리미어 리그 4주차 경기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5주차 경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승원, 김동준 진행의 김성현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